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미증시 어제 파월의장의 발언을 잘 소화를 해주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이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동결을 이어갔고요. 지난 7월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 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왔었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좀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파월 발언의 핵심 포인트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가장 인상 깊게 보셨을까요?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 FOMC를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1분기 물가가 예상보다 상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근거들,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정책금리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될 수 있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긴축적이고 수요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매파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또 속으로는 이제 물가가 앞으로도 좀 방향성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암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앞으로 좀 재개될 여지는 없다라는 거를 단호하게 좀 얘기해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지적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지점은 아니에요. 파월 연준 의장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물가는 3% 미만으로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근 미국의 올해 1분기 GDP가 부진하다 보니까 물가가 기존에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들로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올해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경로를 계속 이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발언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선택을 좀 하지 않을까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정치적인 선택은 하지 않고 경제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FOMC 사실 이전에는 좀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반응이었는데 시시적인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본다고 하면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는 좀 있었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해서 마감한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조가 아마 이번 주부터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치보다는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동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금리 인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unlikely,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no,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건데 앞으로 중요한 게 고용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강력하고 뜨거운 고용 시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파월이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보겠다고 했던 게 고용 쪽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도 체크해볼까요? 사실 물가는 올해도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알아주실 부분이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과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구간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작년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그 기준치를 놓고 올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좀 위험자산 가격들이 좀 흔들렸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인식들의 전환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고용 관련된 지표를 확인하다 보면 이제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많이 후퇴되어 있지만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봤던 지표는 이제 4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3월 절투 구인 건수 사실 이 지표가 좀 중요해요. 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확인하기 전에. 근데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모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네.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들은 최근 들어서 발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나 물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밤 발표되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인데 전월이 30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상치가 24만 건 정도 됩니다.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 가운데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께 좀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어야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게 매번 확인됐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인플레이션 고려하지 않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이 기존에는 6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16만 명에서 23만 명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가 그 레벨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환경들은 지금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졸츠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냉각돼가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다. 연준이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또 미국의 이 킹 달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슈퍼 엔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에 어제도 일본 당국에서는 5조 엔 정도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 라는 또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엔화가 뭐 BOJ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레벨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결국 작년 올해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확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로 바뀌지 않는 한 엔화가 지금 현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시점. 그게 엔화가 방향성을 전환하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준이 올해 6, 7월 정도에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뭐 저금리, 뭐 저성장 이런 과거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을 그동안 계속 써왔던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앞두고 정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 달 YCC 수익률 곡선의 상단을 수정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3월 달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폐를 하고 결국 이제 하반기 때는 지금 매입하고 있는 ETF 매입을 중단하고 아마 7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BOJ가 과거에는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혀 가고 있다는 확신이 거의 없었고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랭고를 통해 임금 협상률이 91년 이후로 가장 높게 올라오면서 그 확신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밟아나갈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은 마이너스 GDP가 실질 임금 개선세가 좀 더딘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통화정책 변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BOJ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OJ가 스스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155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엔화는 연말로 갈수록 140엔 수준으로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쨌든 좀 그런 금리 격차나 다양한 부분에서의 움직임,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또 어떨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본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어떻게 보면 역대도 최대치로 기록이 되는 부분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일본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엔화가 지금 약세 레벨을 보이기 때문에 네.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는 건 맞고요. 지금 1370원대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로 갑자기 방향을 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원달러 환율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 흐름에 연동되는 흐름들은 분명 있지만 최근 5년 정도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결국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가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올해 하반기 때 전환되더라도 네. 그 레벨 자체가 그렇게 낮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 1280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한국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뭐 등락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팔고 어느 시점에서는 사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면 외국인 수급 역시 안정을 찾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네.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으면 선방 압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2750선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가 갈수록 조금 더 진정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원달러는 1280원 정도 현재 보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증시 2700선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5월 증시와 관련돼서 좀 큰 그림을 먼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저희가 뭐 셀린메이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낙관론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미국 격언이 있는데요. 네. 1960년하고 1970년 사이에서는 잘 들어맞던 투자 격언이었는데 최근 10년간 S&P500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사실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 2011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2분기, 3분기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5월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2008년, 2011년도를 제외하고 나면 2000년도 이후에 5월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르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하반을 지나갔긴 했지만 그때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는 말 그대로 변동성 요인, 물가와 통화정책에 기인한 게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은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여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4월 하반은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긴축 시점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위험자산들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보면 불과 보름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산 관련 지표인 ISM 제조 지수 역시 다시 이축 국면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시그널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접어들게 되면 연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9월 달이 아니라 좀 빨라지면 6월, 7월에도 가능하다는 그 인상 확률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 한 달을 놓고 본다고 하면 평온함이 좀 찾아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 달에 좀 증시가 좋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다분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 실질정책금리가 유지된다. 플러스 실질정책금리는 적체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할 경우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 증시가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근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 역시 후행해서 지금의 지수대로 올라올 수 있는 바탕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잣대가 최저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언급은 해드리지만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올해 그 스위스가 3월달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6월달 되면 ECB, 빠르면 연준,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역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라는 동참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낮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세 번째 요인이긴 하는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 미국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네. 1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0.5이긴 하는데 3월 말에는 이게 3.4였는데 일단 어닝 시즌 시작되기 전에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미국의 어닝 시즌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어닝 시즌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3월 말에 추정됐던 게 3.4 정도 된다고 하면 올해 1분기 EPS 증가율이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S&P 500의 EPS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그 근간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요인은 글로벌 AI 붐이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들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5월달 증시가 좀 평온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질 정책 금리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러주는 한 증시 계속 좋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셀린메이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의 상황에서 좀 더 낙관론적인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어쩌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도 전반적인 증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옆나라죠. 중국 쪽의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중국도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비슷한 네. 정책들을 지금 꺼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종합지수 역시 3,050선을 전후로 최근에 3,150선을 향해서 상방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긴 해요. 물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질 여지도 분명 있긴 하는데 저는 중국 증시를 그동안 분석해 오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부동산은 개혁개방,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한 이후에 부동산과 토지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비가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2분기, 3분기 중국 증시 흐름은 횡보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종합지수가 3,200에서 3,200선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3,000선을 좀 하이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네. 매수하는 형태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양해 때 부동산에 초점이 돼 경기 부양책이 미흡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가계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2011년도 3월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거의 63%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정책을 꺼내들면서 소비를 부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가게는 채무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를 그만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 심리가 개선되기에는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증시 3,000선 아래에서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이야기 함께 다뤄 봤습니다. 어제 FOMC 연준 회의를 잘 소화해 주면서 미국 증시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여파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